이건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찔레. 찔레, 여러분. 새들이 좋아하는. 이건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볼 것을 권장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맞잖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깜짝 놀라서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아는 잡초 시리즈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잡초로 알려있지만은 다 약재로 쓰는 겁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강아지풀, 찔레 열매, 찔레꽃 열매, 이거는 도깨비 풀 아시죠? 산에 올라가면 다 붙어 나오는 거. 자, 오늘 강아지가 된 기분으로 강아지 풀을 먹어볼 건데 다 동결건조 한 거니까 수분이 다 빠졌습니다. 그래서 바삭바삭한 그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 강아지 풀 건조했습니다. 얘는 그 시력이 좋답니다. 시력.
제가 1.5, 1.0인데 아 이거를 다 먹으면 한 2.0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쌀 껍질 왕겨져 그 먹는 것 같아요. 한 개 더 먹을게요. 두 개 먹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기분입니다.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. 제가 개풀 먹고 있습니다. 자, 물 한 모금. 나쁘지 않습니다. 다음에 질레권 열매 보시죠. 위장이 좋다는 질레권 열매입니다. 이것도 참새들이나 새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제가 조금 뺏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 건조를 했기 때문에 색이 조금 약간 더 진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원래 조금 색이 빠지는데 살짝 빠지는데 이거는 조금 진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또 개가 됐다가 새가 됐다가. 자, 와, 이건 진짜 맛있는데. 꽃감 먹는 것 기분입니다. 꽃감. 새들이 진짜 좋아할 이유가 있는데요. 꽃감 먹는 기분입니다. 이 줄기도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바삭바삭합니다, 여러분. 진짜 맛있어. 조금 주기가 조금 찌긴 한데 맛있어. 꽃가만 맛이 비싼데. 자, 물 한잔 마시고. 열매만 한번 먹어.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는데요. 먼저 마시고. 대망의 도깨비풀. 자, 도깨비풀. 자, 일단은 도깨비풀이 혈액순환 뭐 독소 빼고 한다는데 독이 다시 들어갈 기분이에요. 지금 들어갈 기분이라 일단은 다 건조를 했는 겁니다. 동결 건조를 했는 거고 다 바삭바삭하게 수분만 빠졌습니다. 일단 한번 볼게요.
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. 근데 향이 확 올라오네. 무슨 한약 향 같은데 향이.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좀 질게요. 이파리만 좀 먹어볼게요. 뭐 씹고 이런 맛은 아닙니다. 못 먹은 맛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맛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내 몸에 독소를 뺀다 생각하면서 그런 기분을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먹고 이거 먹어볼까? 와 이건 진짜 맛있네 여러분. 찔레 찔레 여러분. 새들이 좋아하는 이거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볼 것을 권장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은 부동 1등. 점수는 87점. 강아지 풀 2등. 40점. 도깨비풀 꼬치 12점. 이건 디저트로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맛있어.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지금. 자, 물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 이건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기회되면 나중에 한번 더 해야 되겠어. 밥 비벼야 되겠어. 이런 말라가지고. 여러분 맞잖아 TV 맞잖아. 여기까지.